여러분, 준비됐어요? 자리뷰. 팅글 파티. Let's go. 사나님, 여기 있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사나님, 준비됐나? 파리 시작한다, 아이가. 아, 부끄러워. 오래 하면 기절할 것 같아. 나한테 기대. 아, 왜 이래. 아,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ASMR 채널은 매일매일 구독자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책 채널은 매일매일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 내가 진짜 완전 웃다가 울다가 매일매일 지금 똥꼬털이 수북해, 내가. 제 책 채널 왜 그렇게 빠지는 거야, 구독자가. 근데 이거 보고 시무룩하고 있다가 재채기 채널을 보면은 막 늘어나 있어. 똥꼬털이 아주 수북해졌다니까 내가. 자기야, 나 잡아봐라. 잡히면 뒤진다. 나 잡아봐라. 미안해요. 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한극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하셨냐고요? 그런 건 왜 물어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의도가 궁금해요, 나는. 아니 진짜로 왜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지금 그냥 단순 궁금증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결혼을 했으면 이 시간에 라이브를 이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F종자들. 아니 궁금할 수 있지. 근데 어떤 목적의 질문인지 궁금해서 그냥 궁금한 거야? 응, 안 했어요. 그치?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모습이 맞아요. 저는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방송을 들을 때 무엇을 추구하냐, 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방송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그 개그 코드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잔잔하게 약간 돌아있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해요, 원래도.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방송할 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그냥 방송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해서 내 라이브도 ASMR의 가면을 쓴 개쌤알 개쌤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지? 개그 ASMR. 재밌는 게 최고야, 나는.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딨어. 어떤 분이 수제기 어떻게 만들었냐고 질문했는데 그게 왜 궁금하냐고 내가 호통을 쳤어, 또? 아, 내 인성 어쩔 거야. 호통까진 아니었겠지. 내가 정말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어봤겠지. 안 그래, 여러분? 내가 호통을 칠 이유는 없잖아. 그게 왜 궁금하지? 자기가 만들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면 어쩌게. 약간 그런 거지.
알면 너가 뭐 ASMR 채널 파가지고 만들 거야? 약간 요런 느낌? 그게 왜 궁금한데? 이게 호통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야? 아,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게 왜?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아니, 난 실제로 ASMR 채널 뭐 하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은 막다 알려줘요. 메일 보내거나 메시지 아주아주 아주 가끔 오거든요? 그럼 나다 알려주는데? 이것은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봐, 화면이 30프레임도 내 손의 움직임을 담지 못했어. 봤니, 얘들아? 담지 못하는 거 봤지? 이 30프레임이거든? 또, 나, 걔들 드릉드릉 시동 걸어놔, 또. 오늘 좀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저 채팅을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욕하면 좋아하더라, 얘네들은. 왜 좋아하는 걸까? 아하! 야, 너 되게 똑똑하다, 큐야. 내가 닥터 S라서. 시청자들은 M이었어. 이 S에 깊은 뜻이 있었네. 나는 이거 수집이라고 새기면 그 업체에서 나 수집인 줄 알까봐 S라고 소심하게 한 거거든요. 내가 개인정보에 민감하잖아. 연예인병이라니. 셀럽병이거든? 난 연예인은 아니지. 셀럽이지, 셀럽. 니들이 셀럽의 무게를 알아? 여러분은 로미 꼬리에 쳐맞고 계십니다. 어? 어쭈? 어쭈? 로미 왜 이렇게 합이 안 맞아서 되겠니? 로미야, 이거 아니잖아. 팅글을 모르니, 너는? 로미야. 베트남 마사지사 있잖아요. AMU 내가 그할 말이 있어. 그 댓글 단거 봤거든요. 내가 진짜로 한 2년 전, 2년도 더 됐을걸. 그런 식으로 타이 마사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재밌겠다, 웃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쇼츠에 올라간 것처럼. 근데 내가 더 생각이 깊잖아. 안 그래요? 모르는 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약간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걸 만들고 싶다라고 재밌겠다라고 한 다음에 근데 혹시 이거 올리면 그좀 그쪽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그 뭐랄까 그 건덕지를 원천 봉쇄하는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재밌어서 만든 건데 이러기에는 좀 뭐랄까 사람이 좀 생각이 짧아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분들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 발음 가지고 놀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라이브 때는 그냥 정말 스쳐가는 재미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고 이미 한 2, 3년 전에 혼자 결론을 내리고 안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그런 거 싫어해. 그런 건수 잡히는 거 싫어해.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영상으로까지 제작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꼬리뼈가 다치고 나니 건조하니 이게 좋은 거예요? 건조하니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눈 밟는 소리. 눈 밟는 소리 하면 또 참을 수가 없지. 오, 겐키 데스카? 아타시야 겐키 데스. 오, 겐키 데스카? 나도 MZ 세대라고 몇 번을 말하니 오라야. 어쩔 TV 저쩔 비스포크다 이놈 자식아. 톡톡톡. 아, 이건 좀 에반데. 아, 이렇게. 여러분은 아니다. 소리에 집중해야지. 왜냐면 내가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편집이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편집이 너무 힘들어. 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이 소리만 들려주는 게 내가 잘라내면 몇 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소리 내는 거랑 약간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어.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많아지고 있네. 아, 부치미님 그랬어요? 처음에 실리콘기 만드실 때 엄청 귀찮아하시면서 시크하게 만드는 모습에 구독했었는데 어느새 라이브도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귀찮은 거 세상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해야지. 저는 원래 만드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요. 나는 항상 머릿속에 진짜 멋진 걸 생각한단 말이야. 머릿속에는 진짜 멋있는 거야. 근데 막상 만들다 보면 너무 허접한 거야. 그래서 되게 짜증나거든. 그래서 아마 짜증이 냈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건 훨씬 더 멋진 거였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내가 짜증을 내는 걸 거예요. 왜 나는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몇번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냐? 사람이 확실히 경험치가 쌓이면은 어느 정도 그게 있어 있기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나은 뭐라 그래야 될까? 나은 수제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도롱뇽님 안녕. 여러분의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어때요? 멋지죠? 보여요? 4년 전에 사놓고 안 쓰고 있던 거야. 마술, 얍.
야? 고인이 얘들아. 고인물 백신에 등장했던 컵인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아무도 없어서 서운해서 여기서라도 호응을 유도하고자. 짜라란. 짠. 퍼졌어. 막간을 이용한 마법 보여드렸고요. 저게 원래 클럽에서 저런 걸 쓴대나 봐. 나 몰랐거든요. 클럽을 가봤어야지. 아, 몇 번 가봤구나. 나이트 클럽. 자, 노력해드릴게요. 아씨, 너무 소독량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소독 알콜이 너무 많아가지고. 됐습니다. 아우, 소주 냄새. 하는 소리 알겠어요. 뭐 닦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귀 막는 게 좋은 거예요? 보통은 귀 막는 걸 좋아하던데. 우리 놈이 털 부다. 막는 거?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잠깐, 그럼 좀 이게 짜주고. 너무 많다. 알코올 너무 많다.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됐어, 됐어. 이제 막아드립죠. 그러려면 얘를 끄고 막아드리겠어요? 머머카에 졌죠? 어때요? 먹먹하죠? 여기서 이제 스포이드가 쫙 나와줘야 되는데.
스포이드가 없는 관계로 그박의 주사기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개운하지가 않네. 방수 작업을 했으니 아직도 먹먹하네. 아, 이랩 때문에 그렇다. 랩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림. 랩을 씌우면 소리가 약간 변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갔냐? 나비침 여기 있다. 우리 로미 수행로는 나비침 하루에 이거 2개씩 나와서 재활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잠깐만. 고인물 백신할 때는 내가 이걸로 했거든. 근데 보기에서 아름답진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를 둘다 한번. 아니야, 이걸로 한번 해보고 소리가 별로면 이걸로 다시 하는 걸로. 이거 소리가 안 날까요? 윗집에서 애가 울고 있어요. 무슨 라디오 주파수 맞춰지는 소리가 나네요. 이 소리를 온전히 다시 느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꽂아야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알겠어. 내가 그 촬영할 때는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해가지고 양해해줘요. 즉석에서 하는 거니까.
준비됐어. Let's go. 양쪽이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집으로 약간 버무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귀맡기 광인을 위한 비주얼 팅크 놓치지 않을 연병 따발총 소리.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이거 차이 이게 달라진 거 봐, 이거 봐, 여러분.
하고. 공지 위에 있는데 안 보여? 난 저게 더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 이거 바꿨는데. 똥님 안녕. 이게 젖을까봐 이렇게는 못해요. 저 오늘 하는 거 까먹고 라이브 뜬 거 보고 깜놀해서 들어왔잖아요. 자랑이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팅글파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요즘 나 제법 부지런해졌다고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요즘 보통 부지런해진 게 아니야. 여러분도 느낄 거야. 그치?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내가 이렇게 잠깐 여기 들어갈랑 말랑 해가지고 해줘. 여기. 내가 이렇게 부지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잠깐만. 어? 아, 해초팩이 아니었네. 해초팩 묻은 줄 알았어. 이런 마사지 소리 나면은 노딱 걸리더라고.
질척거리는 소리? 그나 쇼츠도 어제 올린 것도 마사지 하는 소리라서 댓글이 계속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판독했을 때는 노딱감이 아닌데 오디오가 노딱감이니까 쇼츠는 댓글이 계속 막혀. 예약 메뉴는 자기가 잘 챙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잘 까먹거든요. 제가 개드립치 생각하느라고 예약 메뉴를 자꾸 까먹어요.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해초팩 들어가면 안 돼서 자제. 이제 이건 걷어내는 거지.
슈팅스타 소리 같다. 더 이상 제가 끈적임을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한 관계로 해초팩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로 해야겠다. 우리 미기는 겸손하게 해야겠다. 이게 더 좋다. 은퇴기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미기 왜 이렇게 더러워? 아! 여러분, 지난번에 풀안 떼가지고, 잠깐만. 핀셋 어디 있지나? 여러분, 내 핀셋 어디 있는지 봤어요? 내 핀셋 봤어? 여기 있다. 내가 찾았다, 내가. 풀 떼는 소리, 이 핀셋 아니야? 풀 떼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걸안 치우니까 또 요런 이득이 있네요. 안에까지 들어가. 안 보이죠? 답답하지. 근데 여러분이 보이면 내가 안 보여. 안에까지 완전 들러붙어 있네. 이게 저기다. 이게 안에 실이 조금 있는데 실에 엉켜 붙어가지고 또 자냐? 여러분, 지금 125명 있는데, 안 자는 사람 좋아요 눌러보기. 아까 은색기보다 이게 낫지. 또 열면 금세 올라가는 거 봐. 그치, 지금.
지금 소리가 났지. 로미가 너무 쳐다봐가지고. 덕배야. 덕배야. 안 돼. 나 심심해. 놀아줘. 로미 귀가 보이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이 약간 거슬려가지고 잠시 수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 민정이님 감사드리옵고. 풀이 여기 굳은 게 안 떨어진 게 있어서 소리가 양쪽이 달라요, 지금. 잠깐만, 이것도 예약 메뉴 수정이 좀 들어가겠습니다.